연일 우한 폐렴으로 온 국민이 근심과 걱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관심은 온통 중국 정부의 심기를 살피는 데만 관심이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우한 폐렴이라는 명칭에 매우 익숙해져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검역에 매진해도 일손이 모자랄 정부는 뜬금없이 우한 폐렴이라는 명칭을 쓰지 말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명칭을 쓰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중국 우한이라는 말을 쓴다면 중국에 대한 혐오감을 줄수 있다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실제 발표 이후 정부 부처의 홍보물이나 보도자료에는 일제히 명칭이 바뀌면서 혼선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과거 아프리카 돼지열병, 일본 뇌염 등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미국 독감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도 유독 중국 관련 명칭만 못 쓰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중국은 친구라면서 혐오감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일본, 아프리카는 우리의 친구가 정녕 아니란 말입니까? 또 친구한테는 병을 옮겨도 된다는 말인지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CNN, 그리고 BBC, 블룸버거, 가디언 같은 해외 유력 언론들도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지역 명칭을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데, 유독 우리 정부만이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정작 국내에서 마스크가 동이 나서 구하기 어렵고,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서 서민들이 사기도 힘든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중국 정부에 조공을 바칠 요량인지는 몰라도 마스크 300만 개와 위생용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오늘 살짝 신문을 보니까 뭐 민관에서 민이 주도한 거다. 뭐 국회의원, 여당의 국회의원을 통한 민간의 지원이다. 이런 말로 살짝 바꾸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제 신임 주한 한국 대사는 기자회견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여행과 교육 제한을 하지 말라는 WHO의 결정을 따르라고 우리 정부에 하대를 하듯이 말했습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역지사지 하라면서 사실상 협박을 가한 것입니다. 미국이 북한 개별 관광에 대하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표현할 때는 주권 침해라고 떠들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중국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조용한 것입니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대중국 굴욕 외교를 이어가는 이유에서 총선 전에 시진핑 주석 방한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보다 잿밥에 더 많은 관심이 있어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 경고하겠습니다. 지금 총선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당신들의 이념이 중요합니까? 국민의 건강 안전이 중요한 것입니까? 대한민국 국민 안전이 가장 최일선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딴 생각하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우한 폐렴 방역에 매진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이해 관계를 떠나서 모든 당력을 우한폐렴 퇴치에 쏟아 부을 것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초당적으로 도울 것입니다.